예. 이렇게 하면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박수 좀 참 잘 쳐요. 근데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박수 안 치라고 뒤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 박수 함성 1초만 다시 한번 갑니다. 박수 함성! 아이고, 근데 소리가 앞에는 크게 나는데 뒤에 갈수록 소리가 찍어. 뒤에가 찍어. 자, 제가 집에 손자손녀 있죠? 손자손녀가 유치원 가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오리 꽤 꽤 참새 찌찌 해요 안 해요? 하죠?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애기가 된다 그래요. 자, 유치원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박수 주시면 다 박수 시작.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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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참새 오리 돼지 염소 고추 맨맨 어디 가다 고추 그러니까 맨맨 그래야 되는데 어디 가니까 무의식적이 나온 거야. 고추가 장이 이게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좋은 박수예요. 좋은 박수예요. 다시 한 번만 더 갈게요. 박수 신나게 빨리. 자, 박수 시작.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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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하나 둘 하나 둘 둘 둘 원 투 원 투. 하늘천 거물형 지구 별물형. 어? 대단합니다. 순발력 최고. 야, 나 복지관 이렇게 많이 다녀봤어도 익산 복지관처럼 이렇게 순발력 있고 이건 아마 관장님이 덕이신 것 같아. 맞아? 관장님 어머니시구나? 아유, 너무나 고맙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계셔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다시 익산에 온 것 같습니다. 1년에 두 번은 욕심을 봐요. 그죠? 그래서 내년에도 다른 거 바라지 말고 그냥 가족 건강하고 엄마 아버지 건강하고 효를 실천하는 것은 100가지 행실이 근본이 된다 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아직 젊잖아요. 부모님도 살아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불효 중에서 효 중에서 최고의 효행이 뭐냐면 내가 내 몸이 건강한 거래요. 불효 중에서 최고의 불효가 뭐냐면 부모님보다 더 아픈 게 먼저 아픈 게 불효래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도 건강하셔서 내 발로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효를 실천하고 계신 겁니다. 최고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자신을 위해서 자 박수 한번 주시죠. 박수. 자, 그래서 올해도 영심마가 작년에는 연탄을 좀 더 많이 이렇게 배부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좀 경제적으로 여지 않아서 조금 근데 올해는 제가 익산에 와서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돈 많이 번 거 익산에 다 썼습니다. 5천장.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많은 어머니 아버님들께서 연탄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서 마음이 좀 훈훈하고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우리 오늘 봉사하신 우리 봉사단들 잠깐 올라와 봐줄까요? 자, 우리 팬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민들레 봉사단 봉사단님들 어디 계세요? 저기 뒤에서 지금 뭐 나눠주시냐고 난리네. 어디 가셨어요? 다 어디 가셨어? 아, 뒤에 일하고 계세요? 뒤에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은 우리 영심아 팬클럽의 정말 수장은 아니지만 수장 역할을 하고 계신 우리 총무님이 계셔서 한번 잠깐 모셔볼게요. 예, 우리 총무님 정말 작년에도 뵙고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요번 한이불지기가 계신데 쬐끔해서 뵙지가 않네. 어디 숨어있는지 어쩌는지 우리 총무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네. 그래서 올해도 늘 공연장에서 무슨 일 있지 않을까 본인 사업 하시면서도 늘 틈틈이 와주셔서 혹시 누가 다치지 않을까 혹시 뭐 술 드시고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런 분들도 다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마음씨가 오신 분입니다.
이거 영심한 복이에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총무님 대표로 모셨고 우리 우리 총무님 어디 계세요? 우리 팬분들은 늘 부끄러워하셔서 쑥스러워하셔서 숨어 있는 게 일할 땐 열심히 하시는 게 나머지 다 숨어 계세요. 빨리 네. 빨리 와. 네. 가주셔야죠. 가주셔야죠. 아이고 참나. 너무나 이쁘시고 오늘 하루 종일 아침에 어저께 오셔서 우리 여기 숙소 잡아서 기거를 하면서 우리 팬 여러분들 고생 정말 너무나 애쓰셨고 제가 우리 팬님도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저 혼자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팬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게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 늘 고마운 마음 간직하고 사는 영심합니다. 그래서 내년 벚꽃 때도 예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또 인사를 드릴 겁니다. 그때는 또 많이 놀러 와 주실 거죠? 많이 와 주실 거죠? 그래서 자 우리 관장님 한번 모셔볼게요. 우리 일산복지관의 대빵이신 아버지이신 아버지라고 하기 너무 젊으시오. 우리 관장님 잘생기시고 변함이 없으시네. 아유 그때 마음고생하셨나 주름살이 한 개 늘었는데요 저쪽에. 우리 간장님 인사 말씀 이렇게 뵙기가 그다지 뭐 쉽진 않죠? 쉽진 않죠? 자 그래서 우리 간장님 잘생기신 분 좀 많이 보시라고 모셨어요. 인사 말씀 한번 들어보실게요. 감사합니다. 충분히 오실 것만 하겠습니다. 네. 올 한해 정말 많이 협조해 주시고 이곳을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전국 최고의 노인복지관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전국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거어르신 쪽이나 또 다른 응급장애인 쪽도 저희가 전국에서 1위를 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모든 것은 저희 노인종합복지관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여기 계신 아버지 어머님들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살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예산 좀 많이 따와가지고 여기 하나하나 바꾸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성과들이 조금씩 있어가지고 여기 계신 아버지 어머님들께서 정말 예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보다 더 잘 섬기고 더 말씀들 새겨들어서 정말 아버지 어머님들만을 위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영심한 팀이요. 작년에 오셔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연탄 배달하시고 정말 추억이 많습니다. 근데 올해도 일찍 하고부터 이렇게 연말에 찾아주셨거든요. 오늘도 지금 아침 일찍부터 날씨 정말 추웠어요. 정말 팬클럽 분들 대단하신데 같이 연탄 배달하시는 거 보고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연탄 배달하시고 이제 이 오후 타임에는 여기 계신 아버지 어머님들 위해서 정말 공연 이렇게 하시는 분들입니다. 정말 이렇게 익산을 잊지 않고 또 배산에서 조금 어쨌든 그 고마운 마음을 저희 노인종합복지관에 베풀어주고 계신데요. 이 귀한 마음 여기 계신 아버지 어머니들께서 큰 박수라도 좀 격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혹시 익산 노인복지관이 모범복지관으로 선정되는데 저희가 좀 도움됐나요? 도움됐으면 좀 만 원만 주세요. 저희가 솔직히 그래요. 한 군데만 집중해서 하면 저희도 팬님들이 한 군데만 하는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올해는 그래요. 혹시 저기 역전 앞에 우성약국이라고 우리 강 박사님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 대단한 분이세요. 365일 우리 익산 주민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 우리 강태욱 박사님이신 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 존경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익산시의 복지 저기 보건소에 우리 박미수 계장님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박미수 계장님, 어이구 많이들 알고 계시는구나. 역시 사람은 예쁘고 봐야 된다니까. 이 박미수 계장님께서 작년에 너무나 반응이 좋았다고 올해도 한번 꼭 해주세요 하고 계장님께서 간곡히 부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익산이라면 늘 마음이 가는 곳인데 그럼 오늘 올해 또 한번 멋지게 한번 또 해보자 해서 우리 계장님 부탁으로 제가 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와서 보니까 우리 저기 관장님 잘생기신 분도 뵙고 너무나 좋아요. 저는 여기 오면 늘 친정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 팬카페에서 하고 영심마하고 이렇게 가지고 연탄 5천장 되는데 연탄이 손창게 가격 몰랐어요? 예. 790원인데 나 800원 쳤어요. 내가 이렇게 스탠드가 있는 용이에요, 스탠드가. 그래서 이렇게, 아, 요거, 요렇게 우리 저희 영심마하고 우리 팬클럽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 요렇게 연탄 5천장을 드렸는데요. 이거 아니에요. 여기 400만원이에요. 누가 이걸 써서 기분 나쁘게 사. 3자하고 4자 틀려요. 그치요? 그래서 400만원 우리 총무님께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거 받고 예, 우리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네,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우리 팬님들은 다 어디 가셨어? 자,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네, 이것도 추억일 테니까.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침부터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마워요. 됐을까요? 자, 이쁘게 보셔야지. 너무나 감사드리고, 자, 영심마는 여기서 연탄하고 뭐 이런 거를 제공했지만, 또 옆 사이드에서 참 도와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심마 혼자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대전 봉수사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대전 봉수사. 우리 주지스님께서 늘 이런 봉사에는 앞장서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직접 오셔서 뭐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뒤에서 항상 기도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물품을 후원해 주시는 때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대전 봉수사 우리 스님께서 과일, 음향, 뭐 일체 다 해서 100만원 상당 후원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실까요? 그리고 우리 잠깐만 올라보세요. 일로 올라와보세요. 이리로 올라와보세요. 나 이분을 꼭 소개해드리려고. 이쁘고 섹시하고 영심아보다 좀 덜 이쁘지만 그래도 이분이 누구냐면 저기 옆에 대전에 아랑 고고장구 가리키는 선생님이에요. 원장님 갈마부부. 이분께서 저 뒤에 떡세말 하셨나요? 떡세말 해주셨고, 왜냐면 요즘에 오른손에 아는 거 왼손이 모르겠다 그거 바보요. 알려야 돼. 떡세말 해주셨고 그 양말 400켤레 준비해 주셨습니다. 박수. 조금 이따 멋진 장구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우리 시장님 모시고 대단한 가수님들 여러분들 뭐 그 누구지? 그 이구장의 가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분 누군가요? 철이? 철이 가수님 오셨어요. 여기서 공연하는데 철이 가수님이 내가 이런 년이라고 답을 넘었어요. 그래서 우리 철이 가수님도 오시고 네? 네, 철이 가수님도 오시고 오늘 소나무 가수님도 오시고 색스폰 장구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하기 전에 영심아가 노래 딱 세 곡만 모셔드리고 영심아는 뒤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요 시간만큼은 재밌게 즐겨주셔야 돼. 아셨죠? 아셨죠? 자, 노래 한 곡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